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유부 기름 제거 편한 방법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바와 잘 어울리는 유부는 기름에 튀긴 음식입니다. 예부터 소바의 맛을 한 단계 올려주는 역할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만드는 방법은 두부를 식용유에 2회에서 3회 튀겨 만들게 됩니다. 대량의 기름과 유증기로 만드는 방법이 번거롭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식감과 기름진 맛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어 슈퍼에서 구입할 때가 많은데요. 대신 상당한 기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식용유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져온 유부는 여분의 기름을 제거한 편한 조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부 기름 제거법 1. 유부에 뜨거운 물 끼얹기 2. 유부에 키친페이퍼를 감아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3분 돌리기 3. 끓인 물에 넣어 삶기 1. 끓여놓은 물을 유부에 끼얹어가며 여분의 기름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보다 부드럽게 먹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구이나 조림 어느 쪽이든 맛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레인지로 편하게 기름기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키친페이퍼에 유부를 돌돌 말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로 1에서 2분 돌려주면 완성입니다. 다른 조리에 비해 수축될 수 있어 식감을 즐기실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 같습니다. 3. 유부가 잠길 정도의 물에 담가 끓여주세요. 끓는 물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많은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끓이다 보면 물 표면이 뿌옇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때 찬물을 더 넣는 식으로 남은 기름을 더 뺄 수 있습니다. 조림 요리에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원래 튀김 요리는 16만 180도에서 조리하지만 유부를 만들 때는 최저 온도 110도에서 120도 사이로 먼저 튀깁니다. 이후 최고 온도 180도에서 200도 두 번 튀기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한 식감으로 완성됩니다. 고기처럼 맛있는 음식으로 사찰의 스님이 만들었다는 설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지며 소스를 쉽게 흡수하기 때문에 담백한 맛의 소바에 잘 어울리고 국물 있는 면과의 상성도 좋습니다. 특히 유부초밥이나 리스시의 단맛과 신맛에 잘 어울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